전세 대란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으로까지 번지면서 갈 곳 잃은 전세 난민들만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연일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과연 묘책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한 내용은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기자, 저번에도 사실 전세난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또 나온 이유는 전세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습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세난 너무 오랫동안 지금 다뤘기 때문에 아, 또 전세난 얘긴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까지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전세난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요. 지금 뭐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일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세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7월 말에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니까 뭐 여름 지나고 가을 이사철이 거의 다 끝나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세로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지금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보면요. 지난주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 0.39% 올랐는데요. 전주보다 더 상승폭이 올라갔습니다. 또 전세 수급 지수의 경우에는 통계마다 뭐 등락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이런 가운데 일부 뭐 전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서울 외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뭐 이런 지역에 뭐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. 또 경기도에서도 뭐 규제가 덜한 김포라든지 기타 지역들을 중심으로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전세 물건이 없는 건 당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갈 뿐만이 아니라 가격 자체도 매매가 오르듯이 전세가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들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빌라라고 하죠. 다세대 주택으로까지 이런 현상들이 번지고 있다면서요.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형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집주인들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좀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세 매물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게 사실입니다. 예.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를 따라서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뭐 예시로 뭐 등촌동에 한 빌라를 가져왔습니다. 최근에 전용 면적 41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뭐 한 13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이런 물건이 전세가 3억 6,100만 원에 나와 있었고 또 거래도 최근에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실거래 자료를 보면은 지난 8월에 이 전용 면적 44제곱미터,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니까 조금 이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데 예. 이 경우에 전세가 2억 8,5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. 물론 뭐 집의 상태나 뭐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왔다 갔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세 달 사이에 8천만 원이 좀 올랐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뭐 실제로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빌라의 몸값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전세랑 거의 비슷해요. 네, 워낙 요즘에 전세 대출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네, 이 전세 거의 한 80%씩만 나오고 하잖아요. 보면은 이게 몇 년 전에 뭐 그래도 뭐 많이 2억 했던 건데 뭐 그 옆에 있던 게 바로 또 뭐 5천 더 올려서 매매 거래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. 아파트가 워낙 비싸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빌라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요. 뭐 이렇게 특히 아파트의 LTV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갭투자라는 것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네. 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활용을 해서 거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세입자가 나의 다음에 오는 그런 후임 세입자를 찾기 어렵거나 또는 전세 시세가 갑자기 좀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제가 아까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. 빌라 14평짜리 전세가 3억 6천이라고요? 네. 비교적 뭐 신축이기도 하고 여기서 예. 가깝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파트 시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들이나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그렇죠. 좀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그것도 아파트에 들어가기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힘들 경우에 빌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
거의 아파트 전세 가격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예고들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딱히 뭐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이거 그러면 추가 대책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? 지금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뭐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미 앞서 뭐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좀 내뱉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좀 보면요. 뭐 전세난의 여러 가지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.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전세 대책으로 뭐 LH나 SH 같은 공기관이 매입 하거나 임대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이다.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뭐 또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뭐 주택 전담 부처를 신설을 한다든가 또는 뭐 3+3이라고 해서 지금 뭐 최장 4년인 전세 보장 기간을 6년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법안이 좀 발의되기까지 했는데요. 이 전문가들은 전세가 근본적으로는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단기간 공급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. 매입 임대도 하나의 대안이긴 하죠. 근데 주택의 총량이 많이 변하진 않아요. 그 정책으로는 그 매입 임대 대상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고 사실은 그 매입할 때의 가격 수준을 시세보다 더 쳐주는 게 아니거든요. 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잘 들으셨을 것 같고 관련해서 대책 얼마나 또 핀셋 대책들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김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